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향후 병원의 기치가 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구병원은 어제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로 건강한 미래의 기준이 되는 병원을 새 비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병원은 전문적인 재활 인프라를 갖춘 공공병원으로 산업재해 환자의 재활치료는 물론 직장 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환자의 재활치료도 돕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며 범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활전문병원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일주일 만에 했습니다. 마당에 66개의 컨테이너를 임차를 했고요. 그리고 66일 동안 358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냈다는데 우리 대구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는. 대구병원은 지난해 12월 국제병원연맹이 주관하는 코로나19 대응 우수병원 공모에 선정돼 국제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